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는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모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미국과 동문 기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새롭게 쌀을 정리하고 준비한 모든 교육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행사 후에 각 기관과 가정으로 전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동참하여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그나마 혜택을 받는 모든 신령들을 따뜻한 교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천성교단의 양 목사님 능력되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구하실 터인데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롯데 분들에게 서로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생명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죠?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감사해요. 그죠? 우리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죠? 더 많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받는 걸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걸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부족해요.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 지금 1510표인데 한 15만 표 만들어가지고 막 주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는 못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죠? 선배가 기분이 좋은 거는요, 이 쌀이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 고향 세종시에서 왔어. 또 저쪽에는요, 어디서 왔느냐, 또 강화에서 왔어. 강화. 근데 세종시 것이 더 많은 거는 세종시는 또 한 포당 1,000원을 싸게 준다고. 싸게 해주시고. 그런데 세종시의 쌀도 좋고 또 강화 쌀도 좋고 또 작년에는 저기 어디죠? 진도 전라도 진도 쌀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나누어지려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나눠드립시다. 이걸 받는 분은 이거 뭐 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면 그분들이 편안할 거예요. 이 쌀을 가지고 밥을 잡수시면서 아 하나님 사랑 먹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잡수시면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병도 치료 받을 거예요. 문제도 해결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해마다 우리 행사 때마다 우리 이 교회가 있는 남부 구청장 계신 또 박우석 청장님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려요. 원래는 황홀려 전 의원님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안 오신 것 같고요. 안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님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올 연락이 없다고 그래요. 다 바쁘시니까. 그러나 뭐 그분들보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고 또 감사한 건요, 우리가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이걸 받으러 오신 분들 더 행복해요. 그죠?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다음 시간에 박우석 우리 지역 남구 구청장님께 우리가 귀한 인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신뢰와 협동으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남구청장 박우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울 적에 공경에 빠졌을 적에 그럴 때 함께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쌀을 가지고 가실 적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복음도 함께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영호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쌀을 가지고
이곳 저곳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쌀을 들고 전해드리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된 소식이 이 쌀을 전해지는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또한 역사하심이 이 쌀을 전하는 모든 이들과 또 특별히 이 쌀을 받는 귀한 영혼 그 가정 위에 또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달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의 교육원, 그 다음에 성산 하모니 시부터 다문화 효실버 교육원에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예수 사랑, 사랑 실천을 통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하모니를 이루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효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인천 광역시 홀몸노인,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 고아원 양로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사회 계층에게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햅쌀 10kg를 나눠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행복 쌀 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성규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덕터 선장님 그다음에 위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3주년 기념 행복 쌀 나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그거 나눠드리는 거 누가 지휘를 좀 해주시죠? 기관 기관 그리고 교구별로요. 예. 아, 이 차가